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But you only told me lies and you made me realize that, babe, you ain't no good for me. I can't be with you, you can't be true.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봤을,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생물을 오늘 한번 잡으러 가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 이만큼 못생긴 어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종인데, 자, 오늘 가서 함께 잡으시죠. 아, 여기는 이제 순천만이라는 곳입니다. 순천만 이제 관광지가 이제 저렇게 있고, 지금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갈 건데, 여기는 이제 이 현지인들 아니고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저희는 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니까, 정말 신기한 물고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배를 타고 나갈 겁니다. 지금 여기는 기수지역입니다. 뻘과 민물, 그 다음 바닷물이 같이 만나는 그런 곳인데, 여기 딱 한 군데만 선착장이 있다 보시면 돼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고기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들물에서 썰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물이 빠져야지 그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는 그 어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 순천만을 또 배를 타고 가보네. 내가 중간에 앉아갖고 기울는데. 니가 여기로 와. 저새, 오리, 다. 저 동아리가 저기 갖고. 네, 저기, 하얀 거. 아하. 용이 또. 지금도 흙두름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흙두름이요? 야, 오리가 동네 닭 많기로 많구만. 여기에는 짱뚱어도 없겠습니다. 쟤들 다 잡아 먹어볼게. 예, 짱뚱어 나와야. 얘들 있을 때는 안 나오고. 예, 얘들 없을 때만. 아하, 오리랑 없을 때만. 우리가 매일 낚싯배만 타다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또 신선하구만. 그 녀석을 만나기가 쉽질 않아. 실제로는 봄에 많이 잡히는 그런 친구인데, 또 우연찮게 이렇게 또 선장님이 잡을 수 있다 해서 오늘 또 그 녀석을 한번 보러 갑니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마리라도. 와, 상당히 빨라. 휘날려불어. 사장님, 어장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저기에? 요걸로 잡는다고요? 이걸로 잡는다고요? 이게 작살이에요, 이게. 그래서 잡는 작살. 와. 소살이라고, 여기는 소살이라고. 나는 이거 뭐, 줄 끊는 데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아, 이걸로 잡아본다고요? 이게 장어 잡는 거야, 장어. 민물장어. 어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야, 그게 뻘집을 봐갖고. 아, 뻘집을. 요 해보면 이제 뻘집이 이제 모래밭이고. 말하자면 뻘인데 어디 좀 그 거의 틀려. 네, 아, 그물로 잡는 게 아니구나. 그물로 이제 그물로 안 잡아요, 그거 요건. 아주 신기하게 생겼네. 기대되네. 잡는 거부터가 도구 자체가 기대가 돼.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저팔계 내볼 것 같은데. 나는 저팔계. 쟤들 가만 대기하는 게 뭐 티 나오면 잡아먹어보려고 대기하는 거구나. 저 예가리가 저기 짱뚱어 잡아먹으려고. 네, 가만히 대기하고 있구만요. 완전 꼼짝 안 하고 있어. 꼼짝 안 하고 딱 나오면 딱 찍어. 아. 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네, 이제. 완전히.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가. 저걸 어떻게 저걸 잡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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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제 아직은 땅을 그냥 긁고 댕기는구나.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20cm 정도 뻘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지 말하자면. 이제 그물로도 잡고 이걸로 잡고. 아, 그물로도 잡고 이걸로 잡고. 그물로는 많이 잡지, 이건 많이 못 잡아요. 그러죠. 이게 많이 못 잡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작을 잡을 때. 예. 네. 이걸로 하기 때문에 좀 잡히고 그래요.
봄에 주로 봄에 다 잡아놓네요. 그렇지 봄에. 예. 봄에 그들 때 그물로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그들 해놓는디거든 그물 쳤는디거든. 예. 그물로 잡아가지고 봄에 다 말고. 어, 겨울 내 팔고 또 봄에 또 잡고. 이렇게 줄을 잡았어. 어 잡았다. 이게 다이가 올라잖아 이제. 헐. 헐. 자 여러분 여기 개소갱 대갱이라는 겁니다. 신기하네.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물고기야. 나 그냥 잡으면 얘가 물어볼까? 야, 저동안 있는 잡지 마라. 물은 아파. 물은 아파요? 예, 물은 저 상당히. 살발 해보고, 어우씨. 눈도 없어. 오! 야, 쥐가 쥐를 물어보려야? 물리면 아프대. 대가리를 잡아, 대가리를. 대가리를. 자, 얘는 눈이 퇴화돼가지고 눈이 없습니다. 몸에 박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냥 사이에 낑기는. 낑겨. 낑기고 딱 낑, 저, 쑤시 걷어오고 이제. 아. 어메, 이 새끼 보소. 대갱이는 구멍도 엄청 많이 판다더만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제 날이 추워지면 여기 이제 그래도 들어가, 뻘에 들어가고 이제 동면하고. 아. 이제 봄에는 또. 예. 네. 나와가지고 먹이를 걷어가야 되니까. 예. 네. 저기 이제 그물에 들어와. 아, 봄에는 그물에 잡히고. 네, 봄에는 우와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 그 꼼장어도 아니고 에? 생긴 게 아주 요상합니다. 성질도 문자 개파가고 입 재지겠다. 입 좀 다물어라. 생각보다 대갱이 개체수가 많이 있구만요. 긁어서 나올 정도면 이게 걷을 때 많이 잡히게. 자 망둥어과에서 완벽히 진한 녀석입니다. 눈도 없고 태화돼서 아무거나 갖다 대면 인기척만 나오면 바로 씹어볼게. 얘는 회 같은 건 안 먹죠. 먹어라 얘도 못 먹겠네. 와 저거 잡기 어렵네. 빠져보고. 아니 아니지. 억구를 그렇게 여기 잡으려면 시계 가야 돼. 아 시계 가면서 요거 이제 물발이 생겨 지금은. 왔다. 아이고. 자 쟤는 눈이 진짜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퇴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눈의 형태는 있기 때문에 쟤네들 감각이랑 촉각이랑 막 그런 게 곤두서 있을 거야. 옆에 있으면 바로 물어봅니다. 아, 또 씨를 굵은 게 올라왔다. 자, 이게 대갱입니다. 얘는 비린내가 좀 나네. 눈이 없는 것 같은데. 완전 마이콜이야, 눈이. 아주 쬐까네. 위에. 자, 쪽가는 것들은 살려주겠습니다. 쪽가는 것들은 살려주는 거고. 쪽가는 것들은 방생. 얘들은 말릴 때는 며칠 말립니까? 이게 한 보름 정도는 말려야 돼, 보름. 아, 보름 말려야 돼요? 보름 정도 이상은 말려야 돼. 아. 그래야 단단해지. 우와, 또 올라왔다. 얘는 뭐 근처에 있으면 다 물어보고 마음구나. 예? 근처에 뭐 있으면 아무거나 다 물어보러. 예? 지도 물어봐, 지 동료들도. 아, 지 동료들도. 살바라게 생겼다. 이제 센 것은 요거 이제 탕용. 요거 이제 뭐 말하냐면 저 추어탕식으로. 추어탕식으로요.
자, 이 점이 눈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눈은 태야 되고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갯벌이 사니까 안에. 얘네들 구멍을 최소 다섯 개는 파고 안에 들어간답니다. 개미들처럼. 그래서 뭐 손으로 파서 잡기에는 뭐 말도 안 되고, 뭐 봄에 이제 뭐 산란하러 나올 때, 그럴 때나 방금 이렇게 이제 쪽대로 긁어가지고 집 안에 있는 놈들 잡을 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얘들 잡으려면. 한번 물려볼까? 할 수 있겠어요? 안 나불면. 아니다. 잘못 생각했어. 지들끼리도 싸워요. 봐봐. 지들끼리 싸우면 물어. 뭐야, 안 보이게. 아무거나 씻고 보는 거야. 와, 이거 에어리언이다, 에어리언. 가히 충격적입니다, 비주얼이. 나도 모르게 막 인상이 써지는 그런 녀석들이네. 와, 저걸 내가 좀 더 먹어야 된다고? 짱뚱어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쟤한테 비교할게. 천사네, 천사, 짱뚱어는. 와, 센데, 저거는. 회로는 못 먹는 고기고, 저거는. 탕, 구이, 그 다음에 무침, 뭐, 이렇게, 애사롭지 않은데. 자, 이제 대갱이를 잡고 철수합니다. 뭐, 저거를 바로 먹을 수 있진 않기 때문에, 쟤는 탕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말려가지고, 뭐, 구이나 무침을 해야 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근데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탕뿐이 없네요, 지금. 아, 잔잔하고 좋다. 자, 이제 대갱이를 잡았으니까 또 맛있게 먹으러 한번 가시죠. 자, 가시죠. 네. 뼈 있는 데만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냥 먹어도 이게 맛이 있나? 아, 네, 뭐. 예. 있어요. 더 맛있어요. 칼주묘합니다, 칼주묘. 눌러가 있어요. 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 다 먹는 게, 예. 그런 게, 멸치보다도 칼튬이, 네, 뼈가 더 많아요. 아하. 예. 맛있네. 맛있던 게 작아요. 네. 안에 뼈가 있는데, 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두드려 놓은 거라. 근데 술안주 하면 기가 막히겠습니다. 술안주 하면 기가 막히겠어. 맥주 안주. 숯불에도 구우면 되는데. 네. 시큼하게 타지는 게 많아. 아, 숯불에 하면요? 네, 타지는 게 많고, 또 가스불 바로 위에 올려가지고도 네. 타지는 게 많아. 가야 사람만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구우면 깔끔해. 타지는 것도. 단맛이 나네, 끝에. 자유 그대로지, 자유 네. 그대로 맛이지. 이렇게 구우는 게 깨끗하고, 네. 깔끔하고. 말린 갈치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 말린 멸치? 갈치의 왕이에요. 멸치보다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네, 바로 올라가면 네. 자, 이제 대갱이 무침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맥주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인 것 같다. 맥주 한잔 하시죠.
이게 대갱이를 말려서 두드러 패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튀겨서 그러고 나온 게 낫다. 어렵네. 양념이 안 됐을 때도 맛있었는데 양념이 되니까 에이, 또 뭐 비교 대상이 없네. 뭐 갈치나 뭐 지포 그런 종류랑은 또 맛이 또 다릅니다. 한번 튀겨 놓으니까 짭조름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자, 그 못생겼던 그 괴팍하게 생겼던 대갱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와우. 이것도 밥이랑 한번 먹어볼까? 자, 따뜻한 밥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름에 한번 튀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린 생선의 이제 본연의 맛을 느낄 거면 굳이 이렇게 안 튀겨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바삭바삭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대갱이 탕이 나왔습니다. 대갱이 뭐 추어탕처럼 완전히 뭐 믹서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살을 넣어가지고 그냥 끓인 것 같습니다. 통째로. 자, 한번 맛을 봅시다. 아, 이것도 오묘하네. 저도 요리를 좀 했지만 이 된장국에 이 깻잎을 넣으니까 맛이 와 이게 특이하네. 와 맛있다. 이거는 밥이 국물을 좀 머금게 하고 일단은 이 대갱이랑 좀 먹어봅시다. 반찬이 너무 많아. 새우도 맛있다. 뭐 식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지만은 국에 조금 조금씩 들어있으면 양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갈아 놓은 건 아니고 으깨 놓은 거 정도. 자, 그 정도의 상태로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멸치를 넣은 것보다도 훨씬 더 국물이 구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갱이 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먹어봐라 그래도 얘는 대갱이 탕입니다. 그냥 된장국 같이 보여도 그냥 된장국은 아닙니다. 딱 먹어봐도 맛이 훨씬 더 고소하다 보면 돼.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홍어. 아, 돈바리가 아니고 홍어예요. 아, 언제나 좀 무거운 좀 아쉽네. 탕 같은 거 한 두 그릇 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대갱이 거진 코스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대갱이 구이,
대갱이탕, 대갱이 무침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뭐 어느 지역에 가도 이렇게 쉽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오종은 아닙니다, 얘가. 자, 예전부터 이제 먹고 자랐던 분들한테는 뭐 정말 맛이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호기심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쯤 찾아가지고 드시는 것보다 얘는 그냥 매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짱뚱어랑은 또 다릅니다. 비주얼도 센 만큼 맛도 그만큼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맥주 한잔 하랍니다. 얘는 이제 다 말려가지고 또락 해놓은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숯불이나 어디에 구워가지고 바로 먹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라 오늘 이거는 제가 하나 사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갱이를 말려가지고 아직 덜 뚜라팬 애들입니다. 얘는 안 뚜라팼어. 그래서 깔끔합니다. 근데 아, 이 비주얼이 이빨 봐봐. 치과 의사가 보면은 싹 갈아치우고 싶어. 얘는 대갱이는 이제 뭐 생물보다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판매하거나 먹고 그럽니다. 와, 근데 문어다리인 줄 알겠어. 오늘 이렇게 또 맛있게 한상 먹고 오늘도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Qué es lo que está pasando? 시간 지나갈 거야. 갈 거야.